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고. 그 대답이 아무리 물어봐도 그 대답이 그 내가 원하는 게 뭐다. 그 대답이 안 나와요. 자유롭고 싶어요. 마음에 걸림 없는 자유롭고 그러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이 걸릴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내가 자기가 원하는 게. 네,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게 그거지. 자기 원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남의 말들이 중요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게 뭐가 중요해. 그런 것들은 자기한테 영향을 못 미쳐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지. 그게 힘이 있지. 나머지 것들은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네. 야, 오늘 법문에서 완벽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요즘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부터는 너무 깝깝하고, 한두번 울은 것 같아요. 새벽에도 울고, 회사에서도 울고, 좀 법문 들으면서도 그냥 눈물이 그냥 날 정도면 깝깝하더라고요. 그냥 뭔지 모르게 제가 그때 1월 19일에 처음 경험이 있고, 있기 전보다 더 깝깝한 것 같아요, 스님. 그냥 그때는 시작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시작이라는데 그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경험이 조금 있고 나서도 저는 뭐 좋다는 게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겨우 이거였어 하면서 그때부터 한 3일은 그냥 좀 그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났던 것 같아요. 정말 한 3일 정도는 그냥 그때 제 생각으로는 아, 그 장자부라를 이제 일일이씩 하고 잠도 안 주무시고 계속 그렇게 하신 거는 이 상태 같으면 그렇게 해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때는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젊으려는 그냥 스님이 밀가루 반죽에 기름에 부어본 것 같다는 거기에 제가 완전히 그냥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내 아상과 이석관이 무섭게 달라붙어 있을 건데 이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 평생 동안 어찌해야 될까? 그 생각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그게 분별이겠지만 그러면서 밀가루 반죽도 해보고요. 기름 듬뿍 넣어가지고 막 두드려가면서 계속 치대가면서 이 정도로 이렇게 견고하게 붙어 있을 건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어찌해야 될까? 그렇게 하는데 요즘은 너무 깝깝해요, 선생님. 그냥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절을 할 때는 차라리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제가 뭐라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안도감도 좀 있고, 선생님. 그리고 또 절을 하면은 이렇게 망상이나 생각이 들어오는 게 제가 이게 느껴지고 봐줘요, 이렇게. 아, 내가 무슨 생각한다는 거 알아줘요. 그런데 이 절이라는 것도 그냥 놔줘버리고요. 제가 놀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수행도 그냥 아예 안 해주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더 모르겠는 거예요, 스님. 제가 생활에서 생각이라고 하는지, 분별을 하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무슨 경계가 크게 오거나 그러면은 그거라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님 법문 계속 듣고 있는데 이제는 옛날에는 아르마 예라도 하니까 아 그래 맞다 맞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요. 스님 이제는 그것도 없고 그냥 멍청해지고 이제 더 법문이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고 그냥 진짜 너무 깝깝해요. 스님 눈물이 막 나고 이제 또 떠들려 그래요. 정말 가슴이 너무 확 막히는 것 같고, 막막해요, 선생님, 그냥. 그냥,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해요. 제가 지금 그래요, 지금. 뭐 중세가 나쁘지 않네요. 중세가 해봐. 저 지금 너무, 너무 답답해요, 선생님, 그냥. 그러면 어떻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없어요, 스님. 응?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거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노력할 건데 그것조차도 없으니까 제가 또 너무 막막한 거죠. 이 진짜로 이 진짜 그런 목표라도 있고 그러면은 그 전에는 아 진짜 이런 걸 한번 체험해가지고 나도 이제 빨리 공부 시작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것도 없고요. 그냥 진짜 그런 목표라도 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갑갑하고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 상태로 죽고 싶지는 않고 시간이 막 무한정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내일 모레 어찌 될지도 모르고 내일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뭔가 뭘 제가 지금 제 속에 뭐가 원하는 게 있는 거 같은 건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진짜 뭐가 문제인데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요, 선생님.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뭔가 좀 괴로워 보이네요. 그 깝깝해요, 선생님. 그냥 이게 진짜 이게 그냥 지금 또 숨이 막히네요, 그러니까 자기 말 하느라 그냥. 죄송합니다. 자기 말 하느라 자기 증세는 길게 얘기 안 해도 벌써 한두 마디만 얘기해도 다 알아. 다 보여.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 없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얼굴 보고 있으니 문제 없습니다. 이거 보이세요? 네, 보입니다. 됐네. 네, 됐습니다. 네, 선생님.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이 복잡한 거잖아. 네, 맞습니다, 선생님. 아무 문제 없네. 뭐가 문제인데 뭐가? 네. 제가 혼자서 스님한테 전화 드려야지 이 생각했는데 전화를 드리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이 많은 법무님 앞에서 제가 혼을 좀 놔야 정신 좀 차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손들게 했고요. 정말 호되게 혼이 나야 정신이 차리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님.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손들게 꼭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문제 없습니다, 스님. 뭐, 왜 그렇게 혼자 아무것도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혼자 그렇게 심각해요? 진짜 오늘 너무 심각해서 선생님 그냥 깝깝한 거예요. 그냥 지금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선생님 뻥든 좀키꼭네 지금은 네 지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보이면 됐지. 네 이거 지금 완벽하네. 그럼 완벽하다는 네 증거네. 혀와 다리 이렇게 빛나고 있네. 자기한테서. 네 네, 스님. 마음에 가깊게 인사하겠습니다. 참네. 이제 문제가 없어졌죠? 네. 네, 다음 보광화 법우님. 스님. 네. 제가 스님 불러보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사실은 저도 방금 그 법우님하고 똑같은 정세였는데 저는 다그 일요일 환자들이다. 날, 12일 환자들. 날그 다 환자들이네, 스님? 환자들. 네, 저는 일요일 날그 사실은 손들기에서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방망이는 손들기였습니다. 제가 그걸 손을 들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일요일부터 지금 목요일까지는 아주 정상입니다. 그 앞에는 제가 사실은 앞에 부부님보다 더 심각해서 이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미치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손놀기가 나한테는 방망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 제가 저는 몰랐는데 처음 1일 날 제가 법회 참석할 때는 정말 안달이 나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선임만 보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분별을 벗어나고 보니까 그 뒤에 아시는 분들이 이제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너무 얼굴이 뜨겁고 이 손놀기가 도저히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러다가도 평소에는 그냥 아시는 분이 아니고 아는 분. 아시는 분다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딴에는 많이 고민을 하고 이러고 스님한테 상담도 했지만은 제가 거기서 사실은 좀못 벗어났습니다. 근데 일요일날 손들기에 누르면서 제가 거기서 제가 나오는데 이게 손들기가 정말로 방망이네. 제가 그걸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문제가 없다 카니 뭐 그럼 뭐 됐네. 네, 그래서 자주 손들려고요. 그래요. 다음은 또 철이 부부님?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들리시는가요? 네. 예. 오늘 처음 참석하게 됐습니다. 많이 떨리는데. 그냥, 한 1년 정도 스님 법문을,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다가, 참여하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오늘 처음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오늘 법문도, 잘 들었는데, 잘 들어봤는데, 본문에서 잘 들어봤는데, 그냥 한 가지 힌트를 얻었다면은, 하나 남았다면은, 그냥 지금, 그거 하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떨려서 말이 잘안 나오네요. 지금 그냥 법회에 너무 참석을 좀 많이 하고 싶어서 오늘 이제 참석하는 날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좀 설레기도 하고 뭐 법회에 참석해서 나도 이렇게 참석하고 얘기도 하고 할 건데 무슨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도 하고 하다가 또 이렇게 또 생각에
생각을 하네 하면서 또 그거를 또 멈춰도 보고 막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니까는 지금 그게 항상 본문과 동영상을 들으면서도 지금 하면은 그게 저한테는 조금 간절함을 주었고 지금 하니까는 잘 들어보니까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흔적이 없고 스님 오늘 본문도 잘 들었고 기억도 나고 하지만은 그냥 흔적도 없고 어쨌든 그냥 긴장도 되는데 머리도 허해지고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꾸준히 참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무심법우님. 들리십니까? 네. 아까 첫째 부모님 그 들으면서 좀 약간 뜨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또 복잡해지는 거 보니까 또 스님한테 또 한참 소리를 들을 때가 된것 같아가지고 그뭐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판단하고 분석하고 정리연락하고 뭐 의미를 눌러가고 그게 복잡하다는 건 아는데 그걸 또 포기하는 건데 또 포기는 또안 되고 하여튼 뭐 다시 쓰레기 통 쏘는 것 같아요. 말로는 그냥 자유 하는데 모든 게 이게 다 알미인데, 법우님이 아무것도 알기 이전, 지금은 알고, 뭔가를 알고 난암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것도 뭔가를 알기 이전이나 이후나 이 본성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왜암 속에서 거기에 뭐가 있다고? 아니, 전부 아무것도 전. 알기 이전에도 이 원래 있는 이 성품은 똑같겠죠? 네. 그럼 왜 암 속에서 그렇게 허우적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한번 보세요. 아, 내가 뭔가를 알기 이전에도 우리 원래 있는 이 성품은 똑같겠구나. 그러면 암과는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그런 인식만 되어도 암 속에서 허우적대지는 않겠죠. 됐습니까? 되셨어요? 예? 되셨습니까? 나는 해결이 안 났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하리버부님.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전에 한몇 년? 몇년 전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책을 읽거나 본문을 들으며 그 부분 다 전체는 아니라도 거의 다 기억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기억을 했었는데 지금은 책을 읽어도 본문을 읽어도 그때만 알고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스님. 그래서 저는 스님 본문을
이제 매일 이제 들으면서 제가 해왔던 방향, 그리고 잘못된 방향이라고 느껴졌을 부분에 있어서 기억을 하고 싶었는데 기억이 안 돼요, 스님. 그래서 스님께 그 부분은 적어놔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스님 오늘 법문하실 때도 그 법문을 하시며 그말 한자 한자 한자로 이렇게 받아들일 때도 있고, 또 예로 흘러갈 때도 있고. 근데 정확하게, 당연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금 매일매일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느껴져요, 스님. 그리고 오늘 어머니와 산책을 할 때도, 새를 보고 강을 보고 나무를 볼 때도 좀 기존에 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보여진도 있고, 스님이 말씀해 법문에 따라서 제 방향이 달라져 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느낌, 생각도 해서 끌려가는 부분이 자금도 느껴지고 있어요, 스님. 그래서 스님께 지금 오늘은 바르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스님께 점검 받으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스님. 어디로 가고 싶은데요? 어디로 가야 될것 같으세요?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루말이나 생각 분별, 저는 분별하지, 옛날에 법문을 처음 들을 배가 때, 보이세요? 네, 스님. 어디로 가야 될것 같으세요? 그냥 그렇게, 스님.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인 것 같으세요? 하루에서 보면 그렇게 네. 하루에서 보면, 예, 스님. 뭐가 문제인데? 그게 그러니까 유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지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 유지 상태에서. 계속해서 유지, 분별에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뭐가 다른데, 네. 뭐가? 스님께서 아까 오전 아 오늘 법문하실 때 안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뭐지 그 스님 법문을 듣고 있다가 이제 좀 다른 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강아지 동영상도 봤다가 고양이 동영상도 봤다가, 뭐 제가 보고 싶은 동영상을 보면 스님 바로 밑에 스님이 이제 본문이 보여요. 그러면은 눈을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려요, 스님. 그러니까 안달해서 좀 더, 그러니까 더 잘하고 싶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뭘 어쨌다고? 좀 그런 조금 더 노력하고 싶고 더 많이 듣고 싶고, 그러니까 놓치는 부분을 조금 줄이고 싶고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스님. 근데 지금은 지금은 그냥 지금만 있어요, 스님. 그거는 생각이고. 네. 여기 통해야지. 네.
통에 있는데. 예. 뭐가 얘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알면 뭐 하나? 근데 알아봤자 자려고 누우면 아무것도 없을 건데. 자려고 눕는다면은 자려고 눕는 그것이 신성한 일이고, 걸어간다면 걸어가는 게 신성한 일이지. 그거 말고 뭐가 있는데요? 이게 보이세요? 네, 스님. 그럼 됐네. 네, 스님. 나머지는 다 생각이잖아. 예. 이렇고 저렇고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요. 내가요 세밀하게요. 어떻게 좀안 놓치고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이거하고 뭐가 다른데.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안 풀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자기들이 네. 숙제로 삼으세요. 예, 선생님. 다음 무심광 법우님. 네, 안녕하세요, 스님.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예, 됐습니다. 네. 네. 그래요. 네. 다음 하인 법우님. 네. 저는 이번 주 4일 동안 그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중2 딸내미 둘이 집에 와 있었어요. 중이가 딸내미가 둘이라? 아, 중이가 후배 딸하고 딸 친구 이렇게 제가 모르는 아이들이긴 한데, 집에 와 있었는데, 제가, 이 아이들이 와서, 오후 3시, 4시까지 계속 자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구경하러 놀러 왔는데, 그러면서,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고, 방에 둘이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십몇 년 전에 이제 저희 딸 사춘기일 때, 그 분티기 그 딸한테서 받은 그 상처, 막 이런 게 떠오르면서, 이 4일 동안 쟤들 하고 지내면서, 이제, 마음 아리를 했는데, 제가 그때, 나름 이제, 아, 나 생사 여의했다 하면서, 무슨 일이든 와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다. 뭐 이런 이제, 혼장담을 막 했었는데, 그 아이들하고 있는 그 시간에, 뭐 공부 지금 내 상태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이 계속 이제 아이들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이제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내고 나서 야 진짜 뭐좀 공부했다고 잘난 척하면서 그랬는데, 이거 진짜 내가 참 너무 웃긴다. 이 정도 일에, 나흘 동안, 그랬다는 것도 웃기고, 그러면서, 이게 진짜 공부가 만만치 않은 거 맞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저는 생활상에서 뭐 어떤 관계나 감정에서 생각에서 부딪히는 거는 없다. 나는 그냥 그 생사 자리만 난 알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야 이게 이런 게 진짜 온데간데 없이 그냥 옛날
진짜 그 업식대로 그대로 하는구나 하면서 저의 현 주소 아니면 현재 상태 이런 걸 너무 이제 여실히 보게 됐어요. 그런 자책하는 마음이 좀 있었는데 스님 법문 시간에 그 볼펜 드시면서 이거 보이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됐다. 뭐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내려서 좋으시겠습니다. 네. 해와 달이 밝게 빛나는 것, 뭐, 다 보이고 알고 있으니까 됐다. 네. 내가 그렇다는 거 알았고, 정신 들었으니까 됐다. 자만심에 취해 있었구나. 그리고 공부가 이게 진짜 만만치 않다,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랬습니다. 공부가 되면 될수록 자기가 나 공부됐다는 생각 그따위는 없어지고, 내가 공부한다는 생각도 없어지는데. 네. 그래서 너무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너무 그냥 마음 편하게 했던 게 그냥 자연스럽게 옛날 방식으로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걸림없이 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없이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옛날 방식 그대로 고스란히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라고 하는 것은 내 업식에 속는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네. 자연스럽게라는 게참 좋은 말 같죠? 근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뭐 있는 그대로 그거는 내 업식에 완전히 속고 있다 그거 같은 거예요. 안 네. 자연스러워야 돼요. 차라리. 왜냐하면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니까. 그래요, 정신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도 이렇게 한마디씩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거하고 다릅니다. 하준 법우님? 예수님, 저도 앞에 해안성 법우님 그리고 보가나 법우님 무신 법우님처럼 지지난주에 엄청 답답했어 그래요. 근데 그냥 법문만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답답함도 부처님이 나타나실 거라고 이러면서 그냥 그대로 답답한지 법문 듣고 그냥 답답하니까 몸도 좀 무겁더라고요. 근데 이제 법문 들으면서 또 법문 들으면서가 아니고 이 마트 갔다 오는 길에 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마트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마트 간 거는 온데 간데 없고, 지금 여기 있네. 이게 갑자기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갔다가 또 오는데, 간 거는 없고, 또 여기 있네. 또 이런 느낌이 또탁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법문 들은 것 중에, 오늘 요즘 6조 단계는 듣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허공 법우님이 저랑 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같은 데를 걷고 있네. 이러니까 스님께서 우리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다. 응? 우리는 움직인 적도 없고 어디 간 적도 없고 우리 항상 여기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 또그또 법문이 또 가슴 푹 들어왔죠. 그러니까 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고 항상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여기. 그냥 이 자리에 이 자리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뭔가 항상 어디를 갔다 왔다 이런 느낌도 없고 항상 지금 여기 있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지금은 그 답답함이 다 날아가고 또또아 지금 여기 있네 이거 아 지금 항상 보니까 항상 지금 여기 있더라고 항상 지금 여기 뭐 어디를 간 것도 흔적이 없고 온 것도 없고 그냥 항상 여기 항상 지금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스님께서 지금 눈 떠라
지금 눈 뜨는 게 다다. 지금 깨는 게 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한번 더. 저기 지금 여기 있긴 뭘 지금 여기 있어. 지금도 없나요? 뭐 지금 여기 있나? 그런가요? 자기 판단이지. 제 판단인가요? 그 법문 들으면서 지금 또 여기 그게 있는 것 또, 같지? 아,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서는 지금 여기 있다는 생각도 없거든요. 근데 그 법문 들었을 때 그게 이렇게 좀 마음으로 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 항상 오고 감이 없이 여기 있었네. 우리는 항상 여기 있었네. 어디를, 그때 법문에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교에서는 우리는 항상 뭐 이렇게 다니지만은, 한 발자국도 움직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 발자국도 움직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또 이렇게 또팍 와닿더라고요. 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어도 언제나 한 발자국도 움직인 바가 없구나. 이게 또 가슴으로 이렇게 우리는 어디 있고 한 발자국은 어디 있고 움직인 건 어디 있고 또안 움직인 건 어디 있나? 안 움직인 거. 안 움직인 거 찾아낼 수 있나? 이한 물건을 찾아낼 수 있나? 안 움직인 한 물건? 안 움직임도 없고 움직임도 없지. 네.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어.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 네. 지금 이것도 건덕지가 없어. 감사합니다. 네. 다음 호연 법우님. 예수님, 저기 제가 2월 2일 스님 말씀 중에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면 가위로 잘라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팅 하면서 아 맞아 내가 나는 뭔가를 항상 해야 된다는 그거에 잡혀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무슨 괴로운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찾아야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뿌리구나. 또 생과 사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닌 것이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바로 보는 게 맞나 이게 너무 궁금해서 손 들었습니다. 그럼 대답해 보세요. 이거 하고 그거 하고 차이가 뭡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이거 하고 그거 하고 차이가 뭡니까? 같은데요. 뭐가 같아요? 이건 그냥 볼펜인데. 이게 볼펜인데 어떻게 그거하고 이게 같나요? 그대로 보는 이게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말이 자꾸 끊겨서 잘못 알아듣겠어요. 다시 말씀해 보시겠어요? 같다는 거는 예, 있는 그대로 보는 거, 그게 같다는 말. 뭐 있는 그대로 보는 게 도대체 뭔데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게 도대체 뭔데요? 혹시 이어폰 사용하세요? 네. 이어폰 사용하세요? 이어폰 사용하시나요?
아닌데 이게 그게 끼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잡음이 상당히 많이 들려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해 보세요. 예. 지금도 많이 들려요. 막 이유도 두두둑, 모르겠. 두두둑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그건 저기 쌀통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잘못 알아듣겠는데, 예. 두둑두둑두둑두둑 이런 소리 자꾸 나거든요. 지금도. 네, 지금 소음이 많아서 다시 그 상태 정비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아, 말씀하신 분들은 손 내리게 하시고요. 네, 다음이 법정법무님. 예수님, 안녕하세요. 호위원법무님은 그 상태에 점검하셔서 다시 들어오십시오. 네. 네, 예수님, 법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질문하실 때 인사는 각자 다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한분한 분, 네. 네,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처음 이제 법회에 참여했고요. 저는 이제 뭐 유튜브 보면서 항상 이제 저는 돈에 대한 걱정이 정말 많이 안고 살고 있었고, 또 지금도 돈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뭐 무의식 정화라던가 뭐 시크릿 뭐 이런 영상들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좀제 마음에 대해서 이 계속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에 대해서 계속 궁금증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님 영상 찾아보게 돼서 이렇게 법회까지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참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좀 빚도 좀 있고요. 저는 나이가 한 38살 정도 38살입니다. 그리고 늘 즐겁게 그냥 일은 좋아해서 나와가지고 일을 열심히는 하는데 그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사업 그 통장 계좌를 열어보게 되면 거기에 찍혀 있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면 아 기분이 참 이렇게 좋아요. 나 오늘은 뭐 커피도 사 먹고 좀 쉬고 그렇게 널널하게 즐겁게 일해야겠다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거기서 이제 뭐 원자재값 나가고 이러면서 몇백만 원 이렇게 빠져 있으면 그 돈을 보면서 막 혼자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아 이걸로는 내가 올해 한 내년에는 굶어 죽지 않을까 뭐 이런 그 망상을 하면서 열심히 또 일해야겠다 저를 막 채찍질을 해서 제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팔까? 또, 어떻게 해야 돈을 더벌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채워놓고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여자친구도 굉장히, 그 부분을 되게 싫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컴퓨터 앞에 보이는 그 돈이라는 건 그저 숫자에 불과한데, 이 숫자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움직일까? 괴로울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이런 뭐 돈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살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그래서 돈 때문에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법회를 참가를 했지만 막상 아직까지는 스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이렇게, 독참 영상도 많이 봤어요. 독참 영상도 많이 봤는데, 모든 것이 나 아닌 게 없네요라고 하시면서 막 우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데, 왜안 되지? 나도 같이 독참 영상을 따라 하고 있는데, 그분처럼 뭔가 느껴지는 게 없는데 왜안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아는 것도 없고 제가 본문을 듣지만 뭔가 잘 이해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저 그냥 계속 들어가면서 제가 지금의 이 마음에 제가 느끼는 돈에 대한 불안과 마음의 괴로움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 해서 계속 참여하게 됐습니다. 꾸준히 공부해 보십시오. 네, 스님. 제말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잘 새겨 들으십시오. 꾸준히 해 보십시오. 그래도 뭐 다들 말씀들 다잘 하시네.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눈 감고 깜깜하다 이러는데 실제로는 밝은데 어떻게 하면 밝아질 수 있을까요? 이러면 자기는 밝게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밝은데, 자기가 눈 감고 있어서 깜깜한 것 같은데, 그럼 방법을 가르쳐 줄수 없어. 어쨌든지, 건드려가지고, 건드린다는 게, 뭐 어떻게 다르게 건드린다는 게 아니라, 법의 힘으로 자기가 눈이 떨어지도록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려면, 좀 꾸준히, 관심, 열과 성을 가지고 잘 들어보십시오. 법문을 잘 들어보세요. 길이 있습니다. 길이. 길이 있죠.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습니다. 네. 예. 다음, 연희 법우님. 네, 스님. 들리십니까? 네. 여보세요? 네, 네, 말씀하십시오. 이야기할까요? 네. 이야기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2월 2일부터 이제 이 목요법회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고요. 저번 주에 이제 부산에 그 오프라인 법회도 한번 다녀왔고, 오늘이 이제 세 번째인데, 제가 오늘 선임 법문 듣다가, 초반엔 조금 산만하게 듣다가 마지막에 안달복달 해야 된다는 그 말에 제가 좀 눈물이 빵 터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질의응답하는 첫 번째 법은님 그 이야기할 때또더 눈물이 막 나서 좀 울다가 그 안달복달이란 말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 이쪽으로 알게 돼서 한 2년 가까이 정말 미친 듯이 법문을 들었는데, 그때 제 심정이 안달복달이었어요. 거의 2년 차쯤 됐을 때부터는 진짜 막 안달복달해서 어떻게 막길 가다가도 곧될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깨달을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으로 거의 1년 가까이를 지내다가 작년 3월인가 그 4월쯤에, 그 마음이 확 내려갔어요. 그냥, 안 되나? 더 이상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좀 무기력해졌거든요. 무기력해져서, 일단은 포기하지 말라는 게 주변 사람들 그런 얘기도 많고 해서 계속 본문은 들었거든요. 작년 한 3, 4월부터. 그런데 그때부터 그냥 제가, 참 무기력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한 2년 막 정말 너무 열정을 갖고 본문을 듣다가 그게 탁 내려놔지니까 그냥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막그 유튜브에 있는 모든 본문을 다 찾아봐서 다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뭐 가까운데 정진법회 같은 거 하면 3박 4일 그런 데도 한 두세 번 가보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그 2년
앞에 그 안달복달하는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몸은 오히려 더 열심히 법회 들어 다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예전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한 1년 가까이를 작년 말까지 올 초까지 계속 그런 상태로 있다가 제가 이제 스님 본문을 한 3개월, 작년 한 10월, 11월부터 이제 듣기 시작해서 그냥 처음에는 별로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 법부님들의 질의응답하는 그 모습이 이제 제 모습 같은 그런 게 많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자, 2월달, 1월 말쯤에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뭐라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좀 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구난방으로 막 이것저것 듣는 것보다는.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그런 무기력한 상태로 계속 법문 듣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스님 말대로 이게 내가 공부를 하는 건지 그냥 사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포기는 안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듣고는 있었는데 오늘 그 안달복단이란 말을 들으니까 내가 저번에 2년 동안 그렇게 안달복단을 했는데 그때 그 포기, 내 마음으로는 포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도 포기가 좀 안 돼서 계속 법문은 듣고 있는데 예전 같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게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어떻게 어느 순간은 내가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본문이고 뭐고 다 접고 그냥 예전처럼 다시 가는 건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좀 생기고 하여튼 그런 상태로 그냥 지금까지 계속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막 알고자 하는 마음과 궁금증도 솔직히 지금은 없어요. 그냥 아르마리만 늘어서 한 3년 가까이 본문 5만 본문 다 듣다 보니까 아르마리는 늘어서 이제 뭐 질문하면 답도 그냥 다 알듯이 그냥 그렇게 떠오르고 이러니까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는 아르마리만 느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마음은 예전 같지 안 생기고 이래서 굉장히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지속할 수 있는 의지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아, 제가 좀 초반에 조금 되게 막 남들보다 열정을 한 좀 미친 듯이 하다가 어느 순간 조금 끈기력이 떨어지기는 해요. 그 내 단점을 제가 스스로 알거든요. 또 일정한 속도로 쭉 간다기보다 처음에 피치를 냈다가 이렇게 조금 내려가는 그런 스타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솔직히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한 3년 법문 들으면 깨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잠깐만요. 들었거든요. 잠깐만요. 네. 자기의 오류가 뭐죠? 제가 결론을 놓고 공부를 시작한 거. 제 생각대로 공부를 시작한 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갓난아기가 나는 한 3년만 잘 안 하면 어른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본인이 대답해 보세요. 어이없어서 웃을 것 같아. 아, 그때는 좀 제가 잘 몰라서 초반에 그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그게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기간이 되니까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이 좀 강하게 생기면서. 뭐가 안 되는데 뭐가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 깨달음에 대한 로망이 조금 깨달음이 강했습니다. 뭔데요? 체험에 대한 아 그렇게 말 말고 그렇게 남한테 들은 말 말고 자기가 왜 깨달으려고 하는데 자기가 진짜로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뭔데요? 내가 뭐
처음에는 그냥 나를 찾는다는 그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왜 나를 찾는데? 그 이유를 묻는 거지. 아, 저는 솔직히 이 공부 시작한 게 괴로워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대자유, 자유, 평화 이런 거가 최종 목표. 그러면은 괴로운 게 싫은 거네. 네, 맞아요. 그 괴로운 그러면 거죠. 어떻게 하면은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네. 처음 공부 의도는 그게 처음 의도였습니다. 그럼 지금 의도는 달라졌나? 네, 작년 초에 그 본문 듣는데 어떤 분이 그 단순히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와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내, 나 자신을 찾기 위한 공부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라 소리를 본문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한달 고민을 했어요. 그 길이 너무 어렵다는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막 보여서 내가 과연 할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아니, 처음부터 몰랐으면 모를까? 일단 알았으니까, 될 때까지 가보자. 그런 심정으로, 이제, 일단 어떤 공부라는 거는 알고, 작년 초에 그때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무엇을 원하는데 진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게 뭔데 지금? 그냥 제가 태어난 이유는 알고 죽어야겠다는 생각, 그런 생각으로. 왜? 왜요? 왜? 아니, 제가 한 20대부터 그 고민은 했어요. 저는 왜 나여야만 하는가? 나는 왜 다른 사람이 될수 없고 꼭 나여야만 하는지 그 궁금증을 한 10년 가까이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걸 해결해 주는 주변에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없어서 제대로 이제 선지식도 못 만나고 이러니까 그 궁금증을 안고 있다가 그냥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가르쳐 준다는 뭐 사이비 이런 데도 좀 가보기도 했고 했는데 하다가 이제 이 본문을 접하고 나서 아 내가 그때 궁금해 여기던 것이 이거였구나 그거는 이제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왜 다른 사람 나라는 이 개체 속에 갇혀서 내 의식만 알고 남과 왜 하나가 되지 못하였는지 그때는 그게 왜 그런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있다가 이 공부를 접하고, 아, 왜 그런지 이제 머리로 이해를 한것 같아요. 그냥, 아, 내 궁금증이,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는 이해를 했는데,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이해가 아닌, 진짜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자기 나도 이제 그냥 느껴보고 싶었는가 봐요. 그게 이해가 아닌. 그 느껴보고 그래서 이 싶었나 봐요. 이런 거 갖고는 안 되고, 진심으로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고. 깨닫고 싶어요. 왜? 왜 깨닫고 싶은데, 왜? 무엇을 원해서? 그냥 이 길밖에 없다는 생각뿐이에요, 지금. 무엇을 하는데 이 길밖에 없는데, 무엇 때문에, 뭐, 원하는 게 뭐냐, 이거죠. 자기가 원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게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말 속에 둘러싸여져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고, 그 대답이, 아무리 물어봐도 그 대답이, 그 내가 원하는 게 뭐다, 그 대답이 안 나와요. 자유롭고 싶어요. 마음에 걸림없는 자유롭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마음이 걸릴 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내가 자기가 원하는 게. 네, 지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게 그거지. 자기 원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남의 말들이 중요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게 뭐가 중요해. 그런 것들은 자기한테 영향을 못 미쳐요.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지. 그게 힘이 있지. 나머지 것들은 이렇쿵 저렇쿵 저렇쿵 그런 말들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소용이 없어요. 자기 안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게 거기에 관심이 가지. 나머지는 다 그냥 치장 아닙니까? 치장. 나머지 말들은. 그, 지가 원하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무슨 뭐, 이 길만 가, 이거 뭐, 이거 다 쓸데없는 소리지. 그냥 나는 괴롭고 불편한 게 싫다. 나 마음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 안 그래? 네. 그 얘기가 왜 그렇게 안 나오고, 온갖, 그냥 온갖 얘기가 다 나오고, 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렇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 하나를 얘기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폼 속에서 들어앉아서 사니까, 폼 내느람.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폼이라고 하면은, 말로 그럴듯하게 설명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럴듯한 말이 반맥이져요? 폼만 나는 거지. 그거 다, 뭐, 그럴듯한 말들 그거, 뭐해요, 그거?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정작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해결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 귀중한 시간에 하겠어요? 만약에 법우님이 자식을 잃어버렸다. 그럼 오로지 원하는 건 자식밖에 없을 거 아니야? 자식 찾아다닐 거 아니야? 거기다가 그럴듯한 말이나 생각들이 무슨 소용 있냐고, 그냥 정신없이 자식만 찾아다니겠지. 근데 본인이 정말 정신없이 그걸 원해야 되는 거지. 뭐,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 깨닫고 싶고. 이거는 아니잖아. 자기가 깨닫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괴로운 게 싫은 거잖아. 난 깨닫고 싶었던 적이 없어요. 내 불편한 게 싫었어. 그리고 내 불편한 게 이건 난 죽어도 해결을 하고 살아야지. 난 이러고는 죽어도 못 살겠다. 이건 너무 싫다. 내 마음에 요만한 거 하나만 있어도 싫다. 난 어렸을 때 생각이 많았거든. 그리고 그거 불편한 게 싫었던 것뿐이야. 딴거 아무것도 없어. 나는 공부를 하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깨달으려고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내가 불편한 게 싫었다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전부 폼 속에서 살잖아. 폼 속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네. 다 말도 그냥 폼 내느라. 모양새도 폼 내야 되고 말도 폼 내게 해야 되고 폼 나게. 폼 속에 들어앉아서 진짜로 자기가 실제로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게 가장 힘이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나 불편한 거 싫어. 어떻게 하면 이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정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게 뭐지? 이렇게 해야 힘이 있는 거지. 그럼 오로지 그것만 있는 거지. 자기가 원하는 건 그냥 그거야. 마음에 뭐가 있는 게 싫어. 죽어도 싫어. 이건 너무 싫어. 그게 힘이 있는 거지. 뭘, 그, 다들 그래. 법우님만 그런 게 아니야. 법우님이 지금 나한테 딱 걸린 거지. 뭘, 어째서, 뭐, 그냥 다 남들한테 들은 소리를 가지고,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어쩌고 저쩌고.
법문 들은 것도 다 남들한테 듣는 소리잖아. 어쨌든 간에. 네. 나는 딱 하나다. 나 마음에 불편한 거 싫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되느냐. 그냥 오직 하나 그거지. 안 그런가? 법우님도 지금 보니까 그거네. 네. 맞습니다. 뭐 깨닫고 네. 말고 그런 거 사실 관심 있는 게 아니잖아. 다 들은 네. 소리지. 물론 뭐 그렇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나 보다 해가지고 너무 깨달음. 그렇지만 그거는 덮여진 옷이야. 지금 정작 나는 내가 불편한 게 싫어. 이거잖아. 자기가 불편한 게 정말 싫으면은 그거로부터 해방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엉뚱한 데 엉뚱한 곳으로 무슨 장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온갖 생각이 엉뚱한 데 돌아다니느냐. 진짜 원하는 거기 쪽으로 그냥 그거 하나가 이게 원 뭐랄까 이렇게 로켓 발사를 하면은 이렇게 확 불이 나와가지고 그게 위 하늘 휘 날아가잖아. 그럼 뒤에서 불이 확 뭐 그 힘으로 이게 싹 날아가잖아. 나는 정말 이게 너무 싫어. 여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나 이거 싫어. 하는 그 마음이 그거. 그래서 발원이라 그런다고 그거를 이름해서. 그 지가 정말 원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 돼 있다고. 그렇게 돼. 나머지 다 쓸데없는 소리는 다 집어치시라고요. 그게 법우님을 방해한다고. 거기서 벗어나는 데에 다 방해한다고 전부. 스님, 저는 제가 마음이 불편한 게 너무 싫어요. 이거 한마디면 진짜 끝날 것을. 계속 물어보잖아. 계속 원한 게 뭔가요? 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제도요. 공부를 뭐 깨닫고 뭐. 그럼 벌써 그런 거는 남한테서 들어오는 소리기 때문에 자기가 간절하질 않아. 자기가 불편한 게 싫은 거는 자기가 간절하잖아. 그게 간절한 거지. 나 불편하고 너무 싫어. 이게 간절한 거지. 끝. 그럼 계속 공부 시간에 참여해 보십시오.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 왜 방법을 안 가르쳐 주나? 방법을 안 가르쳐 주나? 이걸로 충분하니까 이렇게 필요한 더 이상 필요한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던지시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만큼 딱 말씀을 해드립니다. 근데 자기 생각과 법우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혹시 자기 생각으로 원하는 답을 얻지 않았다 싶으면 와, 왜 스님은 저러고 말지? 왜 답을 안 해주지? 자기가 원하는 답이 따로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라. 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스님은 저런 말을 하네?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겠지. 그걸 잘, 왜? 그게 답일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뭔가 말씀을 던졌을 때 제가 대답을 해드린 그게 뭔가 그 대답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이, 뭐, 내가 이거 물었는데 스님이 저렇게 대답하네? 그러면 이제 법우님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 얘기, 그런 게 생각이 나서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하는 얘기인데, 네. 속이 시원합니까?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하셨잖아요. 소리가 안 들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을 찾았습니다. 초심은 또 뭔데? 초심은 처음 발언. 뭐 발언은 또 뭔데? 발언은 그냥 나는 불편한 게 너무 싫어요. 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아저씨, 나는 내 불편한 게 싫어요. 그냥 이거지. 뭐 초심은 네. 무슨 초심이? 초심 같은 것도 필요 없다고. 초심을 찾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난 불편한 거 싫어요. 난 정말 이게 싫어요. 이거지. 너무 싫어. 그게 진심이지.
그게 진실이고 그게 간절함이지.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지. 벗어나는 데. 아시겠어요? 네, 네. 딴 것들은, 딴 것들은 전부 그걸 다 방해해요. 왜 스님이 대답은 안 해주나? 이게 다 대답이라니까. 네. 그렇게 계속 공부 참여해서 해보세요.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정신보부님? 예, 스님. 저는 생각 때문에 생각이 많아가지고 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지난번에 이 육조단경 제가 육조단경이 마음이 와닿아가지고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공부하다 보니 법문을 들어 나가다 보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거 들었는데 이때까지 하고 다른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은 나온다 이라는 거예요, 스님께서.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던 마음이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니, 그냥 그렇지 그렇지, 내가 정말 정상이구나. 내가 생각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이 저절로 나오니까 나는 정상이다 이렇게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이 와닿았냐면은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내 마음 아니다, 내가 없다, 이 말이 와닿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엄마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요양병원 가기 전에 제가 모셨거든요. 제가 모시고 있으면서 제가 잘못 모셔가지고 요양병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제가 그 보내면서 제 마음에서 제가 너무 내가 잘못하고 내 고집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 다 잘못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거는 이제 생각일 뿐이다 하고 조금 많이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딱 또 예전에 안 보지 않았을 때는 그 마음이 안 일어났는데 또 막상 그 모습을 아파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에서 또 내가 그때 잘못해가지고 엄마가 저렇게 고통스러워한다 이 마음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마음이 탁 올라오니까 마음이 하고 이렇게 깝깝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예? 결론이 뭔데? 아, 그러니까 그때 내가 이거는 내 마음 아니다, 어떤 마음이 올라와도 내 마음 아니다, 내가 없다, 내 생각 아니다, 내 마음 아니다, 내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렇게 딱 해보니까 내가 마음이 그때 엄마 아파하고 이렇게 해도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 엄마 이제 병원 와가지고 치료받고 다시 요양병원에 갔는데, 근데 갔다 왔는데 오는데 제가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서 옛날처럼 막 생각을 하고 이렇게가 안 되고 마음이 옷으로 홀가분하고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많이 끌려가고 이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하진 않는다, 조금 발전이 된 것 같다 하고, 그것보다는 제가
그러니까 이 생각의 괴로움, 이 그러니 그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니까 분별 생각 이전 자리에서 정말 쉬고 싶다. 거기 돌아가 내 집에 돌아가서 이제는 쉬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 간절해졌습니다. 간절하면 통한다. 예. 엄마가 아파하는 모습 보니까 더 그 다른 사람들 아픈 것은 마음이 안 아프고 엄마 아픈 것만 마음이 아플까 왜? 다른 사람, 엄마를 제가 모시고 있다가, 이렇게, 아니, 왜 다른 사람들도 세상에 아픈 사람이 많은데 왜내 엄마 아플 때만 내 마음이 아플까? 숙제. 숙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보광월 법우님. 안 계시면 다음 정의의 법우님. 아니야. 기다리다가 첫 번째로 하고 싶었는데. 뭐, 첫 번째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일찍 하고 일찍 자려고 했는데 자꾸 밀려가지고 예, 딴짓하고 있었어. 질문이 있는데요. 저기 법문을 밤에 틀어놓고 자다가 이렇게 중간에 깬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법문 소리가 사람 소리가 아니고 이상한 소리, 그러니까 테이프 엉킨 소리처럼 이렇게 들린 적이 있었거든요. 1, 2초 정도 그렇게 들리다가 다시 이제 법문 소리로 들렸는데 그 순간 분별이 멈춘 것인지 궁금해서요. 그거 알면 뭐 하게요? 네. 그냥 알고 싶어요. 그냥 알고 싶은 건다 쓸데없는 거. 그거 알면 어디다가 쓸래요? 그거 알아서. 그럼 자기 분별심 만족이지. 사람 소리도 분별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계 소리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 그런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고. 됐습니까? 그래요? 자기가 그럼 대답해 안 보세요. 자기가 대답해 보세요. 그때 분별이 없어진 것 같던가요? 왜냐면 자기가 더잘 알거든. 확실하던가요, 그렇게? 아닌 것 같고 그냥 왜 소리가 그렇게 들렸지? 나중에 그렇게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아니네. 자기가 더잘 네. 알아요. 딱 확실하면. 그래, 그런 거랑 계속 그렇게 분석하고 이런 건가 저런 건가, 사람의 소리도 분별 안 하면 기계 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건가, 그냥 그런 생각만 하다가 세월만 다 지나갑니다. 아니, 그런데 안 그러다가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또 계속 궁금해 하시고 계속 그런 것만 관심을 가지세요. 알겠습니다. 자기 때문에 다 걸리는 겁니다. 네? 처처에 자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는 다 자기라고.
아시겠습니까? 네. 예. 네. 그래요. 다 자기한테 걸리는 겁니다. 걸리는 거 많죠? 네. 그게 다 자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걸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걸릴 것이 없어요. 자기 말고는. 네. 다음 정의의 법우님. 예, 선생님 오늘 본문 감사합니다. 저는 그 제가 질문을 꼭 하고 아니 제 요즘 상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이제 밤에 이제 잠자리에 들면 이제 밤에 잘 자야 이제 건강하지라고 이제 생각 때문인지 생각을 하고 또 눈을 감으면 또 꿈을 계속 꿔요. 꿈고 이건 꿈이지 하고 눈을 떴다가 다시 또 눈을 감고 있으면 그냥 그러면서 이제 밤 4시간도 좋고 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지만 이게 뭐지 하고 조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꿈속에서도 뭐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너무 건강을 생각하고 해서 밤에는 꼭 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그게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머리에 그런 상태가 되면 이거 질문을 해야지 하고 또 생각을 하는 거였어. 아까 진짜 어떤 부모님 처음 부모님 말씀하셨을 때 그때 저도 빵 터졌거든요. 이게 뭐가 문제지? 저도 이제 이 생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 예. 뭐가 문제인데요? 잠이라는 곳에 잠 뭐가 문제인데요? 뭐가 문제인데? 지금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태가 또 올 거라는.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인데 지금?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상태가 오면 그래 그런 상태가 오든 저런 상태가 오든 뭐가 문제인데? 네, 그런 상태가 오면 이제 신장이나 심장에서 약간 그런 불안? 그러니까 그게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네. 거기서 나올 줄을 모르네. 그런데 뭐가 문제인데요? 신장이나 뭐가 나빠지면 뭐가 문제인데? 그런 이제 제가 아픈 증상이 이제 그 증상이 또 올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래 근데 뭐 어쨌는데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러니까 또 그거에 좀 묶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예.
묶여 있었으면 뭐가 문제인데 지금? 지금은 아무 문제도 없지. 그 분석 속에서 파헤치고 분석하고 밥 한 그릇 먹고 나서 밥 한 그릇 뭐 먹었는 거 계속 다 분석해야 소화가 되나? 그러니까 소화는 더 안 되지. 맞습니다. 아. 숨 쉬고 나서 방금 숨 어떻게 쉬었는지 다 분석하고 그 다음 숨 쉬어야 되나? 어떤 증세가 어때 어째서 나타났고 뭐 그거를 내가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분석하면 뭐 그 다음에 뭐 뭔데 이래서 그런 것 같고 저래서 그런 것 같고 이걸 두려워했던 것 같고 그렇게 분석해서 뭐 논문 쓸 건가? 제가 분석에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의 대가들. 그래서 얻는 결과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끊임없이 없습니다. 왔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면 신장이 좋아지나? 분석하면. 신장하고 또 뭐 어디가 안 좋아질까 봐 불안하다고요? 응? 신장하고 뭐라 했어요? 심장이요. 심장? 응? 네. 아하. 분석을 잘하면 신장하고 심장이 좋아지는구나. 아. 그 분석이 멈춰야 잠이 오지. 그렇죠. 누가 아마 너 돈 줄 테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분석해야 돼? 하면은 내가 돈 버느라고 이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럴 걸. 그러지 않겠어요? 각자 자기가 사서 하는 고생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뭐 상태를 분석을 하면 뭐가 좋으냐고 뭐가 해결이 돼요 뭐 계속 잠만 안 오지. 어차피 그런 거. 어차피 그런 거. 막을 수 있나요? 더 나쁘게 만들지. 오히려 그 분석하고 있는 시간에 분석 안 하면 편안해서 잠이 오지. 그게 100배 낫겠네. 분석하는 게 분석해서 이제 해부해가지고 치료하고 싶죠. 이 공부가 해부해서 치료하는 건가? 해부할 것조차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지. 그런 진실이 드러나는 거지. 끝. 네. 감사합니다. 다음 법연 부부님. 네, 스님. 앞에 법부님 얘기 들으면서요. 스님 이번 주 제가 어떤 거 들은 거 법문이 생각났는데 네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지금 생각나는 그 마음 말고 다른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많이 울림이 왔다 그럴까요? 지금 저 스님 아까 9시서부터 손 들어놓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저 스님하고 말할 때 그 버벅거릴까 봐 그거 걱정하느냐고 지금 막 가슴이 엄청 쿵덕쿵덕 되고 계속 한 시간 내내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었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그냥 심장이 뛰어요. 그 심장이 뛰어야지. 근데 심장이 멈추면 되나? 예. 네.
내가 심장이 안 뛰고 자연스럽게 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심장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자연스러운 이 마음을 거부하고 다른 마음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 지금은, 그게 또 문제라고. 지금은 또 그거 분석하고 해부해서 어쩌겠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항상 그런 방식이었어요. 지금 그래서, 일어나는 그래서, 그 마음 내쫓고. 그래서. 아,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안 한다고요.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심장이 뛰는 마음이든 아마 또 그럴걸? 마음이든. 예? 안 하긴 뭘 안 해.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스님?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럴 줄도 심장 뛸 줄도 알고 제일 먼저 앞에 법우님이 딱 풀려났을 때 깔깔거리고 웃으실 때 저도 거기 덩달아서 깔깔거리고 웃을 줄 알고 아침에 잘 일어나서 뭐 눈 떠가지고 씻고 회사 가고 밥 먹고 다시 퇴근해서 들어와서 씻고 스님 법문 듣고 그냥 그게 다예요. 뭐가 단데요? 그냥 그냥 일어나 저절로 일어나서 지가 알아서 밥 먹고 회사도 갈 줄 알고 차도 탈 줄 알고 뭐 일도 하고 거기 가서 일도 하고 또 집에 찾아와서 돌아올 줄도 알고 뭐 그거 스님 그거 그냥 그게 다예요. 뭐가 다인데요? 지금 스님한테 말하는 이게 다예요. 뭐가 단데? 지금 이렇게 스님한테 저 이렇다고 말할 줄 아는 이게 다예요. 스님 얼굴 보고 내가 이렇다 하는 거. 그래, 그렇게 똑똑하게 그런 대답을 잘 하고 싶으세요? 응? 자기 생각 속에서 끄집어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스님? 아. 이 세상에서는 그런 대답을 원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대답은 똥이야. 스님 또 제가 뭐가 잘못했지요? 숙제. 아. 여기까지. 다음 네. 작은 곰팡이님 이름이 작은 곰팡이야 하필이면 큰 곰팡이도 아니.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아, 스님, 저기, 화요일 날, 스님하고 통화했었고요. 저기, 애기 엄마거든요. 아, 네. 화선물 반품 냈던. 아, 알아. 네네. 예. 네. 오늘 처음으로 참가를 하게 됐고요. 그동안에 법문 들으면서 좀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우선 제일 궁금했던 거 두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자꾸 떨리네. 금강경에서 보면 우리가 그 분별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다 그때가 지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밥을 먹고 싶거나 화장실에 간다거나 이럴 때는 확실히 분별이 떨어졌거든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것만 하니까. 근데 그건 진짜 지혜 같은데 그럼 그런 것 빼놓고 나머지는 사실 지혜가 다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거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가 지혜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이상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법문이나 다른 것도 들어보면 세상이 이대로 또 온전하다, 뭐 이게 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예전에 경계가 이대로 진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그 순간에는 그냥 그렇지 뭐 다들 뭐 화가 날 일 있으면 화가 나고 뭐 할 일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그게 반응이 경계가 다 뭐 진리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분별이 떨어진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경계도 진리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이거 야 나중에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들어보세요. 전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끝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생각이 들었는데 뭐 나보고 어쩌라고 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 생각을 뭐 어쩌겠다는 건데 밥 먹고 할 일 없으면 생각에 빠지는 게 인간인데. 근데 이 법문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대답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 생각의 답을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얼마? 그 답을 들으면 뭐 하려고 그거? 조금 있다가 맛있는 거 시켜서 먹으면 다 잊어버리고 아무 소용도 없는 생각.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게 최고지. 그 답 그거 그렇죠. 알아서 뭐 하려고. 그때가 제일 좋긴 한데요. 이거 궁금해하면 안 되는 건가? 그래. 할 일이 없구나. 그건 아닌데. 그 답을 법우님이 나름대로 알았다 해봤자 그거는 생각으로서의 답이죠. 그래서 그거 알면 네네, 뭐 하냐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 네, 생각으로 백마탄 왕자를 생각하면 뭐 하냐고 그거 그냥 공상하고 있는 거지 그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법우님의 그 답을 찾아봤자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지 법우님은 생각이 맞아요 생각인데 그거를 뭔가 그래도 아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돼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문제가 뭔데 그래도 이게 법문을 자꾸 들으면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게 뭔 소린가 하고 생각을 좀 해보고 그래야. 그런데 그래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생각은 네. 저절로 나와 안 하려고 해도 나올 거라고요. 네. 근데 내 대답을 잘 들어보라고. 스님이 왜 왜 법우님이 그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 내가 대답한 거지 이게. 네. 그 대답하고 있는데 왜 자기 못 알아듣냐고. 생각인 맞아요. 다 생각인 건 맞아요. 자기 생각 속에 그 답이 좋아요. 아니면은 100원짜리 하나라도 돈 100원이 좋아요. 100원이요. 그렇지. 네. 그럼 100원 그 100원짜리도 못 되네. 네. 그 100원짜리도 못 되는 거 뭐 그렇게 궁금해? 응? 돈 10원하고 그거하고 뭐가 더 좋아? 10원이 낫죠. 그렇지. 10원이 낫지. 응. 그 10원짜리도 못 되는 그건 뭐 그렇게 응? 근데 다른 예전에 들어보니까 어떤 법우님들이 이렇게 뭐 그거는 뭐 이런 거 아닌가 하면 스님이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시길래 저는 또 이게 질문거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질문거리가 안 된다고 그랬나? 아니야, 그런 말씀 안 그게 하시죠. 아니라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대답을.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하겠지. 왜 저게 대답일까? 저가 네. 대답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항상 대답을 해드려. 그런데 법우님 이해가 안 가지. 저게 왜 대답이지? 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끝나고 나서 궁금하겠지. 아, 왜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거기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그런 대답을 했을 건데. 아, 궁금할 거 아니야. 아 너무 궁금해요. 아유 답답한. 난 대답을 충분히 해드렸어요. 아 묻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답을 안 해드린 게 아니다니까. 네. 대답을 해드린 거라고. 아이고. 그래서 못 알아 지금 해결이 안 났으면. 자기가 이제 궁금한 게 참구다. 이거지. 참구는 궁금하다 이 말이야. 아, 이거 정말 이거 뭐지? 무슨 말이지?
내가 이걸 물었는데 스님은 왜 저걸 대답이라고 하시지? 뭔가 대답이니까 대답이라고 했을 건데 이게 풀려야 될 건데 귀한 대답이잖아요. 네. 아니 대답을 드린 거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귀할 거 아니야. 네. 근데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그것 때부터 궁금해야지. 네. 궁금해야 언젠가 풀어질 날이 있지. 끝. 다음 만성부부님 뭐 한 가지 더 있다고? 예, 네. 얘기해봐. 네, 그냥 이거는 예전에 좀 궁금했던 게 예전에 다른 데서 뭐 시크릿이나 이런 걸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하잖아요. 저도 그거 하다가 이걸 들었는데 그때 스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뭐 착한 일을 해서 이렇게 좋아지고 이러는 거는 그것도 아상이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아 그렇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그런 아상이 커지면 반대되는 그런 아상감도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선한 쪽으로 자꾸 사람들이 요즘 하려고 많이 애를 쓰잖아요. 누가 하지 말랬나? 선한 쪽으로 살면 좋지, 세상에서. 좋기는 한데요. 예, 그러면 그것도 아상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아니, 말씀하셨고. 상이지, 상. 상이잖아. 네. 다 상이잖아. 상이 상이 아님을 경험을 하면 열애를 경험한다 했는데 상이잖아. 선악은. 네. 근데 뭐. 그럼 그것도 지옥인가? 그러면 분별 속에 있으면 마음이 지옥이지. 아, 그럼 그렇게 하고 있어도 겉으로는 편안해 보여도 그것도 그 사람도 지옥이겠네요. 법우님이 선한 마음 쓸 데 없어요? 많이 쓰려고 노력하죠. 그럼 선한 마음이 나올 때는 어떻든가? 좀 기분이 좋긴 하지. 마음이 편안하고. 네, 네. 좋아요. 그때는. 그 좋다는 분별. 그것에서 못 벗어난 거잖아. 네. 좋은 게 있으면 싫은 거는 반드시 있지. 네. 그럼 지옥이지. 분별심 속이니까. 아, 그러니까 뭐 반대편 아상이 커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것도 지옥이네요. 그렇게 분석하는 거 다 치워버려야 돼요. 아, 네네. 뭐 이러면은 반대편 아상이 커지고 뭐 그런 분석 안 치워버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봐. 선하다, 악하다. 우리 이왕이면 선하게 살면 좋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공부하면 할수록 악한 사람이 되나? 아니요. 선악으로 구분해서 말한다면 선한 사람 쪽으로 기울어질걸?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될걸? 네네.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가 하고 선악을 딱 구분해놓고 있는가 하고 그 차이가 큰 거지. 아, 네. 결과적으로는 선악으로 나눠서 말하자면 결과적으로는 선한 쪽으로 많이 저절로 그런 결과가 와요. 남한테 뭐 어떻게 하는 것도 점점 없어지고 어떻게 시비 거는 것도 점점 저절로 없어지고 괴롭히는 것도 점점 없어지고 이거 다 좋은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런 게 저절로 되는 거잖아, 저절로. 근데 선한 마음을 내야지 하면 그 분별에서 못 벗어나지. 아,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니, 무슨 뜻인지. 분별을 놓아야 저절로 전체에게 이익이 가게 하게 되는 거지. 네. 네. 그래요. 다음 만성보부님. 네. 저는 그게 내가 나라는 것이 구체적인 명확한 나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이 틈이 잘 안 보인다. 그래서 그러면 있으면 지금, 하나라도 내놔 보세요. 있으면. 그러니까요. 이게 저번에도 그때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렇게 들으면서도 그렇게 몸도 아니고 뭐 마음도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 나라고 할게 없다라고
그냥 머리로만 그냥 이해하고 실제적으로는 너무나 뭔가 있는 것 같, 뭔가 있는 거더라고. 이게 너무나 이게 뭐랄까, 예, 느낌이잖아요. 느낌. 맞아요. 그 느낌, 그 느낌에서 못 벗어나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의 느낌이지 그건 전부 다. 그렇죠? 법원님 보세요. 지금 느낌 아닌 게 뭐 하나라도 있나? 느낌이죠. 그 느낌에 따라서 이런 느낌은 나라고 붙이고 저런 느낌은 너라고 붙이고 이런 느낌은 편안한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저런 느낌은 불편한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사람들이 거기다 이름을 붙여놨지 느낌에 따라서. 그 느낌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느낌이라는 것에 느낌을 너무 믿는 것 같아요. 느낌에서. 느낌에다가 이름 붙여놓은 거잖아, 전부 다 우리가. 아, 약간 그게 있어요. 근데 느낌마저 놔버리기에는 너무 제 판단의 기준이 없어지는 것 같고, 느낌이 뭔가 이때까지 그래도 내 판단하거나 내가 옳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지금 믿고 있어요. 정말 그렇다면 법원님이 지금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살아야지. 그 판단이 맞다면. 오히려 마음에 불편함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불편하게 살면 되지. 싫죠. 아니 불편함이 계속 필요하다면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불편하기 싫으면서도 또 그 불편해서 얻을 결과는 또 포기하기 싫고 그러니까 통째로 다 느낌이잖아. 결과라는 것도 느낌이죠. 그렇죠. 결과도 느낌이죠. 포기한다는 것도 느낌이죠. 그렇죠. 포기 안 한다는 것도 느낌이죠. 그렇죠. 느낌이죠. 아. 끝. 다음 호연 법우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십시오. 예, 스님. 저 스님이 그 볼펜을 들으실 때 그 왜 볼펜을 들으셨는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그 알아서 말라고요. 그게 대답이라고 생각하니까. 대답이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 그래서 예. 아는 것도 생각이고 왜 들었는지 아는 것도 생각이고. 예. 예. 생각 속에서 예. 답을 찾아내봤자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고. 예. 그거 찾아내봤자 엿도 못 밟고 먹는데 차라리 엿이 낫지. 예. 그냥 분별심 만족이지. 분별심 만족이? 분별심 만족스럽잖아요. 생각으로 답 찾아내면 예. 분별심이 만족스럽잖아요. 예. 우리는 계속 예. 분별심한테 먹이를 줘서 만족시키고 싶으니까 계속 생각 속에 답을 찾고 예. 있지. 끝도 없이 찾으면 딴 생각으로 딴 생각이 답을 또 찾고 찾고 나면 딴 생각이 답을 또 찾고 끊임없이 분별심에 먹이를 줘야 이 분별심이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괴롭대. 그럼 괴롭다고 안 해야지. 자기가 먹이를 주고 있으면서. 그 생각에 답을 찾아냈어. 도대체 어디다가 쓰겠다는 건데 그게. 그걸. 옛날에 다 떨어진 고무신 뭐 엿 바꿔 먹었다는데 그 생각은 갖다 줘도 엿도 안 줘. 생각은 그럴 때나 필요하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선택해야 될 때. 그럴 때나 필요하지 않아요? 예.
이 소리를 듣는데 생각이 필요해요? 아니요. 이거 보이는데 생각이 필요해요? 아닙니다. 뜨거운지 차가운지 아는데 생각이 필요해요? 아닙니다. 그럼 생각은 망구에 지금 그러니까 짜장면 짬뽕 선택할 때만 하면 돼. 이럴까 저럴까 선택할 때만 쓰면 돼. 회사에 가서 일해야 될 적에 생각하고 하면 돼. 뭐 공부할 때 하면 돼. 학교 공부할 때 쓰면 돼. 아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거 묶였네. 어떻게 풀지? 그럴 때 하면 돼. 근데 그런 답을 찾아내서 어디다가 쓰겠다는 건데. 스님 지금 제 상태가 예,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문제를 만들면 되겠네. 뭐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럼 문제를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문제 없어도 되나? 아, 문제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게 제가 바로 하는 건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좀 꾸준히 법문을 예. 잘 듣고 예. 잘 듣고 해보세요. 예. 내가 바로 하는가 틀리게 하는가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예. 잘 듣고 해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 좀 하시다가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예. 있으면은 또 하세요. 예. 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